갯가에 물이 빠지고 갯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습을 드러낸 무너진 뚝. 한때 용산마을 주민들은 이 갯벌을 메워 농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살도 쎘고요. 중장비도 없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뭐 소송이 걸렸다가더만요. 도우자 기사하고 그래갖고 그 동안에 이제 3일 만에 터졌습니다. 뚝이 무너진 덕분에 다시 되찾은 갯벌은 여전히 많은 걸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낙기들이 집을 많이 옮겨요. 조금 때 우연히 지켜낸 갯벌이지만 논밭 못지않게 많은 걸 키우고 내어주는 것. 여기 있습니다. 낙지며 바지락이며 철마다 다양한 수산물로 가득한 갯벌은 이곳 주민들의 든든한 삶의 밑천.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나요. 옛날부터 얘가 이제 갯골을 한번 받고 돌면 한물대라고 했으면 한 저 6시간 정도 돕니다. 저희가 예 쫙 큰 강으로 해서 저리 한번 받고 도는데 얼마 물대만 잘 맞춰 나가면 모든 풍성하게 내어주던 것. 하지만 주민들의 저금 통장이라 불리던 이 갯벌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옛날보다 더 빠는 것 같아요. 잡히는 것도 저기 낙지도 한 물대에 가면 한 10마리 정도 약 좀 덜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얼마 전 개관한 무한 생태 갯벌 센터와 함께 갯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일정 탐방객 수를 제한하면서 갯벌 탐방로를 통해서 관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전시관 관람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갯벌에 기댄 삶 대신 갯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갯골에 물이 듭니다. 그리고 물길이 이어지는 것. 무한 갯길의 끝자락, 도리포항. 두 명은 다 잡았고. 돔 좋아하는 놈 있어, 돔. 돔 좋아하는 놈 있어, 둘 다. 작은 폭우지만 물살 센 바다에 찰진 갯벌을 품고 있어 나오는 생선들마다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겨울하면 도리포 수호가 아주 유명합니다. 또 봄을 돌아오면 봄에는 농어, 우럭, 강어 이런 종류고 또 5월 말부터는 여기가 아주 그 서해안으로서는 아주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민어가 서식을 많이 합니다. 도리포가 또 여름에는 오돌이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도리포 앞밭 함해마이라거든요. 함해마이 전국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생산량을 도리포 앞밭에서 생산됩니다. 오돌이가. 건강한 함해만 덕분에 철마다 건강한 수산물이 나는 도리포. 그곳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들어가면 깨끗한 갯벌을 품고 있는 닭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많아라 요가. 근데 이제는 누가 이런데 살고 있어서 일상같이 좋은디. 왔다가도 가버리고 안 살았냐 안도. 다 내버리고 다 나가버리고 집 다 부서져버리고. 닭나무가 많아 닭섬이라 불리는 이곳엔 이제 두 명의 할머니만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낱낱이 허강 들어서라. 이게 조금만 더 들으면 여기 막 친단 말이오. 아, 막 돌아버리지. 꿀꿀꿀꿀 막 이리 돌아버려. 이게 여기를 더 막아야 돼, 여기를. 바닷물이 문턱까지 차오르고 사람들은 떠나고 없는 외로운 섬. 하지만 안악은 작은 밭을 일구고 큰 욕심 없이 객가에 기댄 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가져와서 파다가 소금 쳐서 가네. 그래갖고 나가서 그러면 벌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요. 못 살아, 여기는. 못 살아라. 그렇게 다 나와버리라고, 뭐들 자락들 두고 사냐고 하고 막 해도, 가면 또 오고 잡은 데 이리. 막 오고 잡아. 무태 나가 있을 때도 눈에 밟히는 갯가. 비릿한 갯내음과 질퍽한 갯벌은 어느새 안악의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안악의 마음을 알아설까요? 갯벌은 여전히 건강한 먹을거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한진아, 여기 집에 더 맛있는 거 없어. 이거 갖다가 미역국 끓이고 하면은 진짜 뽀얘. 오늘 아침에도 요거 넣고 미역국 끓여놨는데 진짜 맛있더만. 물대의 순응에 살아가는 갯가 사람들에게 갯벌은 언제나 풍성한 것. 그리고 수십 년 갯일을 해온 안악에겐 뭇보다 더 익숙한 것. 하지만 이젠 그 몸도 녹슬어 반찬거리나 해내는 정도지만 그래도 갯벌은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조개가 직접 여기는 산란을 해가지고 조개가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조개류가.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규제해서 받기 때문에 고갈이 안 되고 연중 아무 때고 조개 같은 걸 잡을 수도 있고 여기 또 이제 숭어라든가 낙지라든가 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덕분에 송계 마을에서는 닭섬을 비롯한 갯벌에서 바다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어촌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조개를 잡아서요 먹어요. 갯바람이 실려오는 바람을 느끼며 낙지도 잡고 조기도 줍고 그야말로 도시에서 만날 수 없는 청정 자연입니다. 애기 데리고 처음 왔는데 재밌네요. 직접 와보니까 잡을 거리도 많고 그 벌이 아니라서 푹푹 빠지지도 않고 다니기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면 물대에 맞춰 선상 낚시며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후릿그물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가 좋은 건 바로 낙지 잡기. 낙지 숨구멍 여기가 낙지 브롯. 왜 브롯이라 그러냐면 낙지가 숨을 쉬면서 물을 풀어 올려요. 여기가 지금 구멍인 것 같아요. 물이 말라가지고 안 밟힐 동안 제가 파볼게요. 하지만 모든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존입니다. 마구잡이로 갯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생명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야! 이거만 들어봐. 자,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자. 잡아봐봐. 잡아봐. 자, 아저씨 보고. 이야, 아저씨 보고. 잡았대. 이야. 야. 너 오늘 여기 방문 기념이다. 너 가자.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갯벌에 사는 식물에 대해서 조금 동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는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이제 책에서만 보던 거였다면 실제로 경험하니까 이것은 더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남을 것 같네요.
애들 데리고 뭐 좋은 체험이 됐고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꼭 와보고 싶습니다. 한 해만이 키워낸 건강한 갯벌. 그리고 때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을 간직한 무안. 그곳엔 갯벌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살찌우는 갯벌에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은 피어납니다.